cause. Got the style that'll fuck up your flow. Make you think twice for your ass for my coat. Nah, you ain't ready for it yet. I'ma let you know what's coming off.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트브의 낫이에요. 초보 유튜버들, 저처럼 초보 유튜버들, 막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편집을 이제 막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입문용 나튜브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의 편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촬영하는데 이제 하루가 걸리고 편집하는데 이틀 정도가 걸리고 업로드하는데 한 반나절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의 영상을 10분짜리 만드는데 그 정도가 평균 걸리고 있고요. 앞에 촬영하는 부분 그리고 업로드하는 부분을 빼고 오늘은 편집하는 부분만 어떻게 유튜브 영상 10분짜리를 만드는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는 편집 프로그램인데 무료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고급 기술을 영상에서 구사하진 않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간단하게 만들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서 이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타이틀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주제를 적는 거죠. 꽃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이 프로젝트 하나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파일에서 파일을 먼저 불러와요. 임포트 파일에서 임포트 미디어에서 꽃 영상들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프레임 레이트가 다르다 할 때는 바꿔줄까 하면은 바꿔달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이 공간에 이렇게 딱 떠요. 왼쪽 상부에 파일들이 이렇게 제가 불러온 파일들이 뜨면 이 파일을 넣어줍니다.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영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지금 보면 영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영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먼저 보정을 해줍니다. 보정을 먼저 해준 다음에 컷 편집을 할 거예요. 보정을 먼저 할 때는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타임라인에 들어가면은 이 지금 첫 번째 클립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프트 값도 올려주고 제가 이제 원하는 그런 보정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외워놨다가 또 적용을 해도 되고요. 옆에다가 그리고 이 옆에 영상, 이 옆에 영상 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정이 끝났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제는 톤이 다 일정하게 영상들이 맞춰졌기 때문에 컷 편집을 시작하면 돼요. 컷 편집은 전 F를 써서 커맨드 B를 쓰거든요. 커맨드 B랑 커맨드 Z를 써서 웬만한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가다가 앞에 너무 길다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끊어주고 싶다 한번. 왜냐면 너무 이렇게 영상이 길게 가면은 영상미가 아주 특출을 하지 않는 한 지루해서 사람들이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컷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커맨드 B를 넣어서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고 다시 이쯤에서 다시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끊어주고 이 중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딜릿을 해주면 이 앞뒤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컷 편집을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이 부분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컷 편집을 할 때는 중요한 게 그 커맨드 S를 계속 눌러서 계속 저장을 해줘야 돼요. 한번 편집할 때마다. 안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약간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꺼지기도 하더라고요. 편집하는 중간에. 그러면은 저장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지금까지 편집해 놓은 게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되게 습관적으로 그 커맨드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난도질하듯이 거의 막 2초, 3초 간격으로 쫙 다 잘라서 컷 편집을 해줍니다. 계속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보면서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영상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 과정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앞뒤를 생각하면서 컷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를 거는 자르고 딜리트할 건 딜리트하고 이 과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컷 편집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한 50%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자막을 넣어요. 이제 자막은 여기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틀, 여기서 텍스트, 이 텍스트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자막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서 이 오른쪽 이쪽에 이 타이틀이라고 써있죠? 이게 지금 자막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자막을 일일이 계속 여기 타이틀을 끌어다가 넣기는 힘드니까 얘를 일단은 하나를 써줍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막을 써준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폰트도 고르고 이 카페체를 잘 쓰는데 이렇게 폰트를 고른 다음에 크기도 잘 자기가 원하는 크기를 고르고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색깔도 고르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이 색깔과 이 고정된 폰트를 가지고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얘를 또 한 번에 잡아서 복사를 해주면은 이 끝에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자막을 넣으면서 앞에 부분이 끝나면 이 뒷부분은 내용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 설정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자막을 붙여주는 거죠. 뭐 여기서 위치를 옮기고 싶으면 옮겨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저장. 저장. 자막까지 완성이 됐으면 그 제 로고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로고를 타이틀 아까 그거를 하나 더 넣어줘요.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쭉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 나튜브라고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단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튜브라는 그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렇게 로고를 제 브랜드를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상이 계속 이어져도 계속 이 나튜브는 이쪽에 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지막 단계는 음악을 넣는 거예요. 음악을 넣을 때는 다시 이제 파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찾는 거예요. 음악은 유튜브 라이브러리라는 데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음악은 저작권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다운받아서 쓰셔야 되고,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찾아주세요. 따로 모아놨는데 자, 이렇게 음악을 아래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음악은 자기가 원하는, 여기서 자를게요. 여기서 영상이 끝나니까 잘라주고요. 이건 이제 크게 늘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 음악의 볼륨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 시작되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음악까지 들어가면 완성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제 이제 엔딩 크레딧이 있잖아요. 제 엔딩 그 비디오를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더 보고 싶은 영상들을 여기다가 띄우거든요. 한 10초 정도 뒤에다가 붙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순서를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시작하기가 겁나 하신 분들이나 편집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간략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편집을 저도 1도 못했거든요. 편집 프로그램 뭐를 써야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무 지식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 되고요. 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편집 순서는 고수하고 있는 이 순서가 저는 가장 되게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 중에 댓글 알려주시고요. 유튜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Everybody pause, cut the star, better fuck up your floor. Make it think twice for your ass for my coat. You ain't ready for it yet. I'ma let you know what's coming off next.